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벼락을 다 센서 스트림입니다. 2022년 6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점령 당국은 러시아의 날을 기념하여 6월 12일 점령 지역의 행정적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가 실시한 IED 공격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스타르치아와 루비진의 방향의 공세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넓게 자르는 생각으로 공세를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11일에 이즈음에서 남동쪽으로 슬로반스크를 향해 진격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친러 반군은 하르키우, 도네츠크주 근처의 정착지인 보우로디치네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슬로반스크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 주변을 계속 공격했으나 현재는 진격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막강한 폭격 아래 세베로도네츠크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6월 12일 현재까지도 도시를 전체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업지대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사이의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두 개를 파괴했으며 세 번째 다리에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파괴하기보다는 점령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요. 아마도 우크라이나군의 태강로를 차단하여 전멸시킬 생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세베로도네츠크가 그리 오래 못 버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리를 파괴하는 것은 상당히 실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 러시아군은 보파스나 북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리시찬스크를 포위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을 낀 도시가 리시찬스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가 세베로도네츠크가 곧 함락될 것이다 라는 말을 2주 넘게 하고 있습니다. 만 아직도 함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12일 바흐무트 동쪽에 대한 지상 공격과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T-130이 고속도로 근처의 정착지인 부루비브카와 미콜라이브카에서 성공적인 공격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의 포위를 지원하기 위해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 근처에서 공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양측 모두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폭격전만 있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